영화의 무한강 이야기입니다. 당신들은 누구요? 우리는 이야기 꾹들이에요. 당장 여기서 나가요. 이건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. 너 또 지각이야 지각. 죄송합니다 스크루지 형관님. 오늘이 성탄절이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. 조용히 하고 이리나 시작해. 이모제 좀 사주세요. 이모제 좀 사주세요. 넌 뭐야? 여기서 당장 꺼져. 스크루지 형관님 왜 그러세요?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. 이거 살게요. 대응 불사느라. 다 꺼져버려. 바보대 같은 일하고. 넌 그리고 해고야. 다시는 돌아오지 마. 스크루지. 시작되었군. 스크루지, 난 너에게 찾아왔어. 이제 넌 죽게 볼 거야. 넌 첫 번째 크리스마스? 아니, 난 너의 적응이야. 됐고 그만해. 나 이야기 알아. 넌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. 아, 좋아. 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. 가자. 네가 나를 과거로 데려가는 거야? 미쳤어? 그거 엄청 비싸냐? 입이 저릴 거야. 나쁜 사람이 되었지. 이제 됐어. 아니요. 이렇게 평범하고 오래된 이야기가 진짜일까? 이런 이야기로 날 놀라게 할 수 없지. 야! 일어나! 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. 아, 가자! 어디? 밖으로! 넌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보여줄 거잖아. 너 제정신이야? 밖에 엄청 추워. 난 죽고 말 거야. 이건 너야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가 힘들게 한 사람들이야. 그 사람들은 지금 매우 힘들고 외로워. 하지만 1년 후에 부자가 되고 선거를 갈 거야. 하지만 넌, 아, 아저씨 좋은 사람이 되어라. 안녕. 이건 좀 싸네. 돌아보겠어.
뭐하니? 지금은 내 등장 자리야. 나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야. 넌 원철이야. 어디에서 왔어? 저기 아가씨들. 조용해.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. 그리고 흡족에 들 거야. 그리고 또 여자.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.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야? 뭐네? 이 사람이야 아니네. 아, 이 모든 건 내가 스크루지라는 이름을 가져서 일어난 일이구나. 오빠 미안해. 사실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스크루지는 성탄절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어요. 그는 항상 이 새해 크리스마스들과 만나는 걸 꿈꿔왔답니다. 그래서 행동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. 하지만 이 만남이요, 그들은 그들이 매우 흥청거리는 걸 했고 계속 반응입니다.